그리고 오늘 남원시 국제교육회 이번에 사무처장을 맡게 됩니다. 박수 시작을 되게 큰 박수를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교육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한중경남 여러분을 이곳에 오시게 한 유성우 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下面向大家介绍，也是为我们这次活动付出了很多辛勤劳动的。 南元国际交流协会会长柳信佑先生。 예, 자 그리고 다음은 나머지 국제교류협회 임원 여러분들께서도 나오셨습니다. 因为呢，今天本次下面由柳会长向大家介绍他的家属和亲人。这个，他们的女儿还有柳会长的弟弟呢，是特意从首尔赶。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유성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량핑 부회장님, 멀리 한국에서 오신 자우샘수 관객님과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12쌍의 신랑 신부 여러분, 이곳 청사지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는 신랑 신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천년을 이어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처음 조성되는 사랑의 성지의 공원과 올처럼 굳은 사랑의 맹세와 그 징표로서 여러분의 이름이 새긴 굳은 돌로 축조되는 사랑의 장성을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일과 오늘을 위해서 지난 40여 년을 노력해왔고 그 중에 23년간을 20만 평방미터의 이 터를 일구고 가꾸는 데 바쳐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고향 남원 땅에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내가 좋아하는 도시 중국 광주시의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이제 그 첫 삽을 뜨게 되니 오늘이 내 생애에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날이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성훈 회장님이나 커피는 봄날에 우리 황주시 오버대표단인 이 남원시 초청을 받아가지고 순양제 전통훈련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유성훈 회장님과 남원시 국제교류협회의 우리 황주 시민들에게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황주시 12살 시민분들이 이 뜻깊은 곳 사랑의 성지에서 공통으로 사랑의 냄새를 언약하고 또 기념식수 행사를 가진 데에서 아주 깊은 감사의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황주시 정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12살 신혼부부에게서 다시 한번 깊은 축복을 드리시고 이번 행사가 연말에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황주시는 2012년도에 여기 남원시와 우호교류를 맺은 이래 민간과 여러분이 빈번한 교류를 거쳐서 우위를 증진하고 많은 우호적인 교류를 해가지고 서로간의 깊은 교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황주시 대표단이 우리 춘향제의 전통훈련 이실에 참가한 것은 그동안 많은 교류를 거쳐서 큰 성과를 받은 결과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유 회장님이 바쁘신 와중에서 여러분 황주를 방문해서 이번 전통훈련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와 방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황주시와 우리 남원국제교류협회가 어깨를 나란해가지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많은 교류와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두 양시 간의 교류가 더 분분하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所以大家这里可以看到我们杭州市外办种下的友谊之树，代表杭州的友谊之树。那么第一棵树呢是杭州市外办杜世根副主任于2001年3月11号栽下的，那么这棵第二棵树呢是杭州市外办谢崇明副主任于2012年4月28日栽下的。 앞으로 광주의 귀향 선생님들이 오셔서 여기에 기념식을 到这里参观，并且在这里栽下友谊之树。 자, 앞에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흙을 떠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뜨겁게 박수로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其他人也上来吧，一起，我们一起来的嘛。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 사랑의 맹세 연약단 서석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덕담 해주시고 사랑의 맹세 해주시면 그 명단에 적힌 대로 그 순서대로 두 분씩 나오셔서 양쪽에 서로 마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한 건 나중에 복사를 해가지고 저 돌에 새기게 됩니다. 저쪽 뒤에서.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유명합니다. 한국과 이제 한국에는 사랑의 장성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돌을 놓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글씨 좋네. 우와. 우와! 来到美丽的韩国，能参加一个这么有意义的活动，我们觉得非常激动，也觉得非常幸福。希望多年以后，我们再次来到这个韩国的时候，我们能够再次见证我们爱情的宣言。谢谢大家。 바람도 불어와
예, 먼저 오늘 항주에서 멀리 헌경단이 남원에 와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항주시 당국과 항주시 대외구호협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향이 이곳 남원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마치고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도 많이 고향 생각을 했고 내가 나중에 고향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깊이 깨달았습니다. 남원은 춘향전의 무대로서 사랑의 성지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원을 진정한 사랑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랑을 언약하고 사랑을 발전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랑의 성지 공원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을 쌓아서 뒷날에 역사적으로 남기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항주시와 첫 번째로 하게 되어서 저는 무척 기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유럽, 미주 지역 또 우리 국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랑의 약속을 하고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사랑의 고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내 꿈입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걸 보니까 앞으로 이 일이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쁩니다. 모두가 항주에 계신 진정한 나의 친구들 또 남원과 교류를 하면서 많이 남원을 이해해 주신 분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이런 좋은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항주 시민께 감사드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의 아들인데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더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가 다 하지 못한 일은 다음 때에서 잘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사람이 다 못하면은 요 다음 때까지 갈 겁니다. 예,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와 전통에 살아 숨쉬는 사랑과 충결의 고장 남원시를 세계적인 혼례의 도시로 선포합니다. 혼례의 도시 선포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장 이환주입니다. 특히 춘향과 이도령이 계급과 신분을 초월해서 목숨을 건 사랑을 나는 춘향조례 이국당 남원에서 가장 먼저 전통 혼례를 갖는 신랑 신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랑과 혼례의 도시 남원에서 전통 혼례를 갖게 된 데 대하여 자긍심을 가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전통 혼례식을 활성화해서 남원에서 혼례 충효예 여류 구장 우리 남원을 방문해 주신 항주시 리엠핑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통 혼례를 체막시장金盛范议长春暖花开季节杭州市有协代表团应贵市邀请前来参加春香节韩式传统婚典活动感到非常高兴 首先，请允许我对贵市热情友好的接待表示衷心的感谢。上届也就是国际交流协会刘胜友会长向大家介绍一下他这婚礼仪式的这个经过报告。 국제교류협회 회장 유성우입니다. 남원시와 항주시는 현대 물질 문명의 팽배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전통 문화를 잃지 않고 보존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역사 깊은 예술 문화 도시로서의 품위를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 친화적인 녹색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유사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랑과 낭만이 넘치는 매력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역사 향기 가득한 양 도시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이루어 간다면 글로벌 시대의 선두에서 항주시와 남원시는 각기 더욱 개성 있는 세계의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양 도시는 지난 2011년 4월 19일 우호 교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뜻깊은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항주 시민 12쌍의 남원 전통 혼례식 거행은 양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교류 사업의 하나로서 특히 지난해 10월 이환주 남원시장님이 직접 항주 국제 3회 우호도시 시장회담에 참석하여 항주시 당국과 전통 혼례식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오신 항주시와 남원시 당국의 관계관 여러분과 항주시 대외우호협회 회장단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혼경단의 대표로 오신 항주시 대외우호협회 부회장 우리안핑 박사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뜨겁게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의 실무 책임을 맡은 항주시 외사판공실 국제교류센터 로웨이 주임과 특히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양시의 교류 성사를 위하여 많이 힘써주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주부지진흥관 자오셩슈 관장님께 남원시 국제교류협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고향 발전을 위한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남원시와 항주시 당국 간의 통로에서 이력이나마 일조하게 된 것을 큰 보람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원시와 항주시의 무궁한 발전과 오늘 혼례식을 올리게 되는 12쌍의 신랑 신부의 앞날에 큰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춘향제를 맞이하여 중국 항주 시민 신효룡 고앙정의 11상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국 항주시 신랑 신부의 합동 혼인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진효룡, 신랑 陈小龙, 신랑 증규, 신랑 曾奎, 신랑 서효강, 신랑 오래둥, 신랑 우래펑, 신랑 왕범우, 신랑 왕建武, 신랑 요시러기를 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청선 안양이 집사 지. 신부는 수모의 부축을 받아 오늘의 주인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서은교, 신양 徐宜乔, 신부 왕청, 신양 왕清, 신부 구가정, 신娘 邱家静, 신부 심단, 신娘 沈丹, 신부 최설매, 신娘 蔡雪梅, 신부 노미홍, 신娘 卢美红, 신부 진태연, 신娘 金阳, 신부 金경염, 신娘 陈雄燕. 서동 부서 각 정리. 신랑 신娘 면对面 站好. 서부 집사 등초. 신랑과 신부의 집사는 총홍초에 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음향의 위치에 따라서 남자 청초는 이와 마찬가지 음향의 위치에 따라서 음인 여자 그 신부가 되겠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신부는 허리를 굽혀 신부의 수모는 동쪽에 신랑의 자리를 펴고 신랑 옆에 서세요. 서 집사 포부 서구 서방. 신랑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서세요. 신랑 请站回 原来的位置, 把手巾递给新娘. 신랑도 역시 감내로서 한번 큰절하세요. 신랑의 집사와 신부의 수모는 줄을 하나 집어 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춘향과 몽롱의 사랑처럼 본래의 도시 남원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천지신명 그리고 모든 하객들에게 신랑 신부가 하나 되었음을 알리니 아들 딸 많이 낳고 천년만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의식입니다.